부인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뭐 지금 우리 또 조합원들이 같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근데 부인이 된다 그러면 제가 단언컨대 한 어차피 강제 부인이 48시간이 그 한계니까 한 40시간 있다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그리고 PD 수첩에 대한 수사는 종결을 하겠죠. 몇 가지 오역과 의혹으로 있었던 의혹이 있었던 방송이다. 저 개인에 대한 해코지는 사실 없을 거예요. 그냥 40시간 정도 들어갔다 나오면 될 거예요. 왜냐? 이거는 저 방송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수사가 아니고 저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40시간 안에 풀려나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 저는 회사 생활을 할 거거든요. 왜냐? 이 수사는 이 방송에 대한 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PD 수첩에 대한 신뢰를 깎고 결국은 MBC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수사지, 정말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수사지, 이게 어떤 정말 수사 요건이 갖춰져서 하는 수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저희가 만약에 강제 부인돼서 간다라고 하면은 저 개인에 대해서 안쓰럽게 생각하고 뭐 PD초 프로그램이 잘못됐었구나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정말 이게 MBC를 민영화시키기 위한 PD수첩을 없애기 위한 그런 정치 수사였구나, 역시 그랬구나라고 저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MBC의 사형화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좀 목소리를 높여서 반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